옷 갈아입고 해야 되겠지? 그치. 응. 얼른 운동복을 갈아입자. 저희가 좀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커플 요가를 배우러 왔어요. 뭐든 다 같이 하시는구나. 진짜 그래요. 네. 자, 허리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딱 짚어주시고 왼쪽 옆으로. 두 분 다 되게 유연하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죽을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허리. 아니, 제가 등이 좀 굽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 자세할 때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돼가지고. 등을 맞대주시고 척추를 더 곱게 세워줍니다. 선배님은 다리를 길게 뻗고 발목 플렉스. 설마. 아, 무섭다, 갑자기. 들어올리는 건가, 설마? 우와. 설마 들어올리는 거? 제가 올라간다고요? 네, 올라갈 건데요. 아, 잠깐만, 곡. 더.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자동으로 나왔어, 아이고. 와. 여기 어디죠? 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 등이 너무 굽었어. 아파. 등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펴지면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양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세워주실까요? 그대로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발끝 천장 위쪽으로. 아, W. 와. 선생님! 이것도요? 선생님. 이것도요? 선생님 진짜 해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진짜 싫어요.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게. 와, 미치겠다. 근데 되시네요. 되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 이, 아, 여기까지. 또 했어요? 네. 죽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얘 무슨 정년을 일으킨대요? 아, 시도만 해보자. 우리 거의 초등학생 같아. 간다. 자, 됐어. 간다. 어이,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는 거 같아. 그렇지. 와, 다리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야, 이게 팔다리를 약간 실뜨게 하는 거네.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구나. 아, 얘가 너무 잘했어. 했어. 내가 물 좀 갖다 줄게. 자, 일단 물 먹고 이거 내가 아까 챙겨온 거 이거. 딱 운동 끝나고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아하. 뭐? 저건 뭐예요? 타서 드신. 그냥 드시네. 이게 전신 콜라겐이에요. 한 번에 전신 콜라겐 관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수고했어.